선택한 일이 바로 도인장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다. 자풀이 무성한 텃밭 근처를 뒤지는 수현 씨. 이게 어성초예요, 이게. 잡초 사이에서도 약초를 단박에 알아본다. 이게 고기밭자 해가지고 고기 비린내 난다고 어성초래요. 이게 이거는 이제 항생작용이 있다고 해요. 찌은 것을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하룻밤만 자면요, 그 다음날 가렵단 말을 안 해요. 붓기도 싹 가라앉고.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몸에 좋다는 약초를 백방으로 구해다 심었었다. 진짜 약초 많고 몸에 좋은 거 많아요. 제가 석가탄실만 되면 그때 온 식구가 저랑 신랑은 병원으로 가고 이제 엄마랑 애들은 집에 남아 있었는데 그 헤어질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슬펐던 기억 자꾸 생각이 나요. 석가탄실 되면. 그때가 마지막이었나요? 집에서 떠난 그러고서 얼마 못 있었죠. 저희 병원에 힘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수현 씨는 혼자가 됐다. 손님이 왔다. 어때요? 많이 안 짜고 맛있죠? 색도 괜찮고. 얼마에? 아니, 얼마면 될까? 한 통이 얼마에 그때? 근데 만 원인데 지금 11,000원인데 짜다 좀 더. 이거야 조금 더 친 거면 싫은 거예요. 나 이걸로 이걸로 언니 너무 안 짜면 몸 취해서 안 돼요. 10만 원이잖아. 한 통에 11,000원인데 이쁘시니까. 만 원. 이쁘시니까. 인심 좋게 가격을 깎아준다. 만 원 한 통? 한 통씩? 나도 사야 돼. 어떻게 하세요? 손님들 상대하면서 입담도 늘었다. 어머니가 한 패션 해. 경기는 이쁜 옷 많이 입고 다니잖아. 여기서 사. 우리 집에 사 입어. 아 그런 거예요? 나도 여기 패션이. 그래요? 저희 패션이 여기 집 패션. 이제 이근방 사람들을 훤히 알게 된 수현 씨. 네? 엄마 어디 갔어? 근데? 저희 어머니? 바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빠. 같이 살아 여기서 지금도? 네, 왔다 갔다 하세요. 아, 올라가셨어? 네. 여기 인수해주고? 친정 엄마 안부까지 물을 정도로 수현 씨 사정을 잘 아는 단골도 생겼다. 그게 없어갖고? 아우 그래서 내가 나 진짜 갑자기 텃밭으로 가는 손님들. 싱싱한 텃밭 채소를 마음껏 얻어간다. 된장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수현 씨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다. 이거? 전화번호까지 교환한다. 이거? 이거. 뭐라고 했지? 이름을? 미란 재판이? 미란. 다 똑같은 거야. 미란. 그냥 미란? 민들레 말린 걸 구해주기로 했다. 내가 있으면 연락할게. 손님들 물건까지 챙겨준다. 된장 챙겨. 뭐 야채 정신팔려 된장. 된장만 소리하고 있어. 제일 중요한 거 된장. 그러게. 아니 한번 갈게요 옷가게. 고마워요.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 택배 써야 돼. 아이고 이런. 잠깐만. 어느새 된장 택배를 보낼 시간이 됐다. 서둘러서 포장 용기를 챙기는데 이럴 때는 큰딸만큼 든든한 존재도 없다. 추걱이 보이질 않는데. 여기 있다. 엄마 비서 노릇을 톡톡히 하는 유화. 노란 끈은 없지? 끈을 찾아주려는 유화. 그런데 항상 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무리 바빠도 정확하게, 하지만 넉넉히 담는다. 또 많이 넣었다. 서비스. 엄마 이것도 순한 맛이야? 엄마가 장을 퍼담는 동안 된장 맛을 구분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유화. 제일 중요한 일이다. 어느새 유신이까지 나왔다. 엄마 이거 집으로 갖고 가? 샘플? 오케이.
사남매가 총출동해서 엄마 일을 거들고 나선다. 이럴 때야말로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엄마 수연 씨. 벌써 시간은 5시 20분. 종훈이가 포장대에 있는 장들을 정리하는 동안 유화는 창고에서 포장지를 가져온다. 5시 반에 물건을 다 보내야 하니 손이 더 빨라진다. 장난기가 발동한 종훈이. 아, 창기 좀 주세요, 아저씨. 참기름. 총각. 총각 참기름. 손을 드디어 하나 팔렸네. 문제가 생겼다. 통장이 없어. 물건들을 포장한 뒤 상자에 붙일 택배 송장이 없어진 것이다. 잠깐만. 송장이 왜 없어? 식은땀이 난다. 저기. 내가 팔아줬다. 땡큐. 아들 덕을 톡톡히 보는데. 맨날 숫자를 잘못 하나 부족해서요. 가지러 가. 아, 아저씨 오셨다. 어떡해. 아저씨. 벌써 택배기사가 도착한 것이다. 어떡해. 늦었어. 만날 서두른다고 하는데 오늘도 지각생 신세를 면하긴 힘들 것 같다. 아이들 손을 빌려가며 겨우 물건 포장을 끝내는 엄마 수연 씨. 아이들 키우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아이들 없으면 일이 안 된다. 그래도 마음씨 좋은 택배기사 아저씨가 기다려준 덕분에 비록 턱걸이지만 배달을 무사히 마쳤다. 하루 일 끝났다. 빠진 물건이 없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고 나니 50분이네요. 30분이 금방 지나갔다. 얘들아, 스티커 붙여야지. 스티커를 붙이는 종은이, 바로 착한 일 스티커다. 착한 일에서 이거 붙이고요. 이거 별 하나에 100원이에요. 많이 모으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데 그 돈은? 생일이나 아니면 뭐 필요한 거 살 때. 땀의 소중함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먼지가 다 보여. 그날 저녁 아이들과 대문을 닫아 거는 엄마 수연 씨.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어지는 마을이니 문단속은 늘 철저히 한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산책이라도 하는지 집 주변을 빙 둘러본다. 자꾸 깜빡깜빡 커튼 꺼진 거 있잖아. 화면에, 그치? 이건가? 감시 카메라다. 종훈이 고칠 수 있어? 그거 같아, 그치, 4번. 내가 고치려고 하면 망가질 텐데. 사실 감시 카메라를 두기 전에는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다. 저랑 애들밖에 없으니까 특히 남편 간 뒤로는 되게 무서웠어. 카메라 8대 정도 있는데요. 찍히고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서울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다 가게에서 보고 계세요. 아, 이게 서울까지 연결이 예. 됐어요? 괜찮아, 아들? 어? 아무 이상 없어? 뭐가? 아. 오케이. 아직 어리지만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 종은이 어렴풋하게 남아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다.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지 살피러 간 엄마. 얼마 전까지도 밤에는 엄마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으려 해서 수연 씨가 꽤나 애를 먹었다.
거실에서 잠든 유신이를 방에 데려가려는데 잠깐만.